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를 대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서 이 말씀이 사실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사실의 말씀이 내 것이라면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정말로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흥분되는 기쁨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하게 죽어주신 주님 앞에는 한없이 죄송하고 또 미안하고 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겸손한 고백이 함께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은혜 감사라고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크게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영이 되게 하신지라. 사는 영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우리 육신의 존재를 근본적인 존재로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을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로 하나님은 취급하셨으므로 나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취급하신 대로 내 영혼을 나의 본질로 아는 자가 자기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에덴이라는 행복한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에는 4대 강이 쫙쫙 흘러내리가는데 우리 서울에 한강이 없으면 이 도시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한강이라는 물 때문에 이 수도 서울이 여기 잡혀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를 다 가봐도 어떤 도시든지 대도시에는 반드시 강이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는 유브라데라는 강이 있고 헤띠기라는 강이 있고 기온이라는 강이 있고 기손이라는 강이 4대 강이 출출출출 넘칩니다. 그러면 4대 강이 넘친다는 말은 풍요로운 동산이라는 겁니다. 풍요로운 동산.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드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가진 자기 자신의 윤리입니다. 아담아, 이 모든 만물은 내 거야. 네 임의로 다스리고 그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계량하고 네 맘대로 소유하고 사용해. 그런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먹으면 정녕 죽는다. 먹지 마라 하고 아주 확실하게 먹으면 죽는다고 일러줬어요. 그런데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으면 죽는 줄 알고
살았는지 그 연도와 그 기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 근데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아, 뱀 말이요. 이름만 들어도 그냥 별로 그렇게, 그냥 뱀이 사실은 깨끗한 이 파충류인데 왜 이렇게 뱀은 징그러운 줄 몰라가지고 몰라. 어쨌든 뱀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누구든지 참 뱀이 다정하다, 좋다. 근데 또 뱀을 또 애완 파충류로 집에서 또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 대단하대 진짜 보니까. 예, 마귀가 뱀을 이용해서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짐승이, 마귀의 간교하다고 하는 말은 미혹하고 유혹하고 의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이에요. 간교한 자. 여러분, 뱀 닮아서 단 한 사람도 간교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뱀이 말이에요. 하와야, 너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왜 안 먹냐? 이미 딱 던져, 왜 안 먹냐고 던져요. 그러면 그것도 의문이 생기지. 아니, 왜 안 먹냐? 그럼 먹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일까? 라는 의문.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이게 미혹? 먹으면 청룡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이게 대답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했어? 아주 딱 끊어서 죽는다고 했지. 우리는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 이런 사고를 버려. 하나님 말씀에 절대화하라 이 말이오. 우리 신앙생활 왜 하나? 시작! 살려고 한다 이 말이오. 얼마나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영원히 살려고.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하니까 네 뱀이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아는 것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이면 하나님이 네가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게 되니까 너를 못 먹게 한 거야. 네가 눈이 밝아져서 다 봐봐라. 네가 하나님처럼 돼봐라. 선악을 분별해봐라. 네가 하나님이지. 너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이걸 놓치냐? 이걸 놓쳐? 근데 그게 너무 믿어져. 아, 이 물병이 하는 말이 나는 정말로 목사가 될 수 있다. 말도 않지만 이 물병이 목사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요. 피조물이 창조자가 될 수는 전혀 없는 거요. 우리는 풍수를 알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창조에서 만들어진 인간이 어떻게 창조자로 복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인간을 속이는 지능과 기능이 뛰어나게 발전을 해서, 그래서 가만히 하와가 실과를 보니까 맞다,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악을 알게 되면 나도 먹고 내 남편도 주면 둘이 하나님이 되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과를 먹었는데 먹는 순간에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버섯 숨으로 숨었습니다. 아니, 제가 선악과 먹고 지금 무서워서 숨었으면서 버섯을 숨었대요. 언제나 안 벗었어? 만들을 때부터 벗었는데. 그렇잖아. 원래 우리 옷은 이런 의상이 아니라 가죽이요, 이거. 근데 그냥 의상을 어디다 입잖아요, 지금 이렇게. 네. 그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야, 인마. 내가 너보고 벗었음을 구하라고 하더냐?
지금 왜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고 묻는 것이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가 먹으래서 먹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돌려. 여자만 안 만들었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여자 만들어주는 바람에 여자 말 듣고 먹었지요? 그런다 그 말이오. 그래서 이제 상대가 안 되니까 상대가 안 돼.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지. 하나님의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묻는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모른다 그 말이오. 여자에게 또 물어. 야, 너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었냐? 또 뱀이 뭐라서 먹었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뱀을 에덴에 두르지 말라고 했으면 못 두르겠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 놈을 두르게 내비도 중에 먹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얘기거리가 안 돼. 에덴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두루두는 화염검으로 딱 지켜버렸어요.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때 그 죄값으로 땀 흘러야 먹고 살고 농사짐은 엉컹 키가 안 하고 아주 되는 게 없어. 되는 게. 그 죄값으로 육신의 고통이라는 것은 뭐 성경 속에 저주한 그대로 고통이 딱 뭐 때문이냐? 죄 때문이다. 이렇게 육신이 고통을 당하다 죽으면 어디 가나? 죽으면 어디 가요? 지옥. 난 지옥 소리만 하면 막 소름이 끼치는다며. 그래서 나도 정말로 여러분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지옥만은 안 가야 된다. 지옥만은. 이제 지옥 안 가려고 초르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런 마음도 다 주님이 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 그냥 불태서 물 팔팔 끓이는 아마 솥에다 사람을 놓고 삶는다고 합시다. 솥도망 뚜껑 닫아놓고 그것도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인데 그 솥도망 뚜껑 덮어놓고 불태서 끓이는 것보다 지옥은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인데 육신은 불에 가면 타고 되고 죽지만 영혼은 비물질이요 무형성이요 존재의 인격이기 때문에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영원히 당하는 그 고통이 죄값이라. 죄값. 지구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누가 도대체 이 지옥을 해결할 자 있느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과학 문명이 그렇게 고도로 발달했어도 도무지 손도 못 대는 게 뭐냐? 이 죄에 대한 문제.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순간 아담과 하와 인류를 마귀가 지배해버릴 때 마귀가 하는 일은 인정이 있거나 사정이 있거나 마귀는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거나 어떤 인심을 쓰거나 그러지 않는다. 더 확실한 것은 지옥에 보면 이건 나의 경험이요. 지옥에서 고통을 이 악한 것들이 더 가하는데 악한 용들이 가하는데 이 고통이 어느 정도냐? 견딜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더 고통을 가해. 저 지옥에 가보면 엄청난 고통을 주는 무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건 상상이 잘 안 되는 것들이 그런 것들로 총동원 해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서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것들은 하하하하고 좋아하는 놈들이 그 놈들이요. 응?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지옥 보내는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자. 아담은 속았으나 우리는 속지 말자. 속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바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인간을 죽여서 지옥 보낸다고 했어요. 읽어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자,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인간을 죽여 지옥 보내는 이 마귀를 없이 하는 일은 예수밖에 없다.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나에게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 소식이다. 절대적 사건이다. 인정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뭐냐 잘 설명을 들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죽음을 대신하러 왔다 이 말이야. 죽음을 대신하러. 그래서 이렇게 아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온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음성이 뭐냐, 회개하라. 네 죽게 된 죄를 내놔라. 지옥 갈 죄를 내놔라. 저주받을 죄를 내놔라. 온갖 영육에 고통당할 죄를 내놔라. 내놔라. 아니 내놓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어? 내놓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죄를 무효시키지 않냐면 그건 내놔도 내 것인데, 내가 범죄한 죄인데 어떻게 하시려고? 목적은 그 죄를 내가 무효시키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에 외친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같이 회개하라. 누가? 내가. 응? 왜? 살려고. 죄값은 사망, 죽이는 죄를 내놔라. 빨리 내놔. 내놓으면 어떻게 하게? 내가 짊어지고 죽어서 갚아줄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소리야. 이 지구 안에 다시 없는 생명의 소리야. 어디도 찾을 수 없는 주님의 목소리야. 육신을 입고 오시니가 회개하라. 회개. 이러시오. 육신을 입고 오시니가 회개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오시기 전 이사야서 예 말하기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는다. 아기. 이 천사가 말하잖아. 야 마리아야, 너 아들 낳아. 그 낳으실 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가 사내를 모르거든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응?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넌 남자를 통해서 낳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낳는다고 순종만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찌 내게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응?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바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지자마자 추녀가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요. 네. 이는 죄의 종자의 유전이 전혀 없이 아담의 씨는 전부 다 죄의 자식을 낳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에 그것도 사내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에 전혀 죄가 없는 참된 사람이요 참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오. 왜 왔을까? 회개하라. 우리 죄를 내놓으면 대신 죽어서. 근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는데 그 육체가 대신 죽는데 우리가 구원 받을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 영원히 죽을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순간 그 죄가 무효되자마자 우리도 영원히 살게 되나니 그 얼마나 정말로 우리에게 축복이고 행복이고 이런 위대한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한 이 엄청난 사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마치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박애주의를 일삼는 곳으로 착각하는데 기독교는 그 이상을 뛰어넘어서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인류를 구원하러 예수가 왔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능력으로 병 고친 것은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도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박애주의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절대자의 권세요 능력이요 창조자의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애주의 속에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일을 해줄 수 있느냐? 없다 이 말이요. 없다 이 말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는 예수를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찔리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찔려? 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영이 상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받음으로 내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이 치료받았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를 무효시켜서 영육간에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려고 우리 고난을 갚아주러 왔다 이 말이오. 죄로운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주러 왔다. 그가 담당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온 인류는 그 예수에게 주목하라. 살기를 원하거든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참 흥분되는 사건이죠. 예, 정말로 이런 소식이 지구상에 어디 있어요? 응?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이런 소리를 안는다 이 말이요. 이 정말로 답답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예. 이렇게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손아까 먹고 정령 죽음을 십자가로 대신 담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우리 죄를 담당하고 우리의 죽음을 무효시켜서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합시다. 죽으리라가 살리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누구로? 예수의 생애로. 아멘. 생애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윤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윤리. 예.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공생애를 마감을 잠시 앞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근데 제자들은 귀는 못 들어. 그때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결단코 주님께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내겠나이다. 그런 일을 주님이 당하지 않으면 인류는 죗값으로 지옥 가야 돼. 주님이 고의적으로 당하시러 오셨어. 고의적으로 당하시러 오셨다니까.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멘 합시다.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7장 20장 연거퍼서 계속 거듭 말씀하신다 이 말이야.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 대속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대속이란 말이 우리는 죄 아래서 죄 값으로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당할 우리를 그 죄 값을 예수님의 죽음의 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그 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그 값으로 샀다. 아멘 합시다. 그가 산 순간에 그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하는 은혜로 하나님의 것이 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이 예수가 죽으심이 헛되면 당신은 지옥 가야 하니 그 죽으심이 당신이 회개하고 죄를 내놓고 속죄 은총을 입어서 주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죄에 끌려서 지옥 가지 말고 저는 천국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설교하잖아요. 여기는 윤리를 가르치는 데가 아니오, 도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오, 파괴주의 사상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우린 제사 안 받고 천국 가자 이 말입니다. 제사 안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파괴주의를 초월한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윤리도덕을 초월한 걸 지킨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했으니 파괴주의로 이걸 해결할 수 있어. 세상 윤리 도덕으로 일컬 수 있어. 형제를 비고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고 했으니 그렇게만 했으면 두 번째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생명과 영생이 없는이라고 했으니 이 법이 어느 정도 대단한 법이냐 그 말이오. 이 법이 우린 지켜낼 수가 없어. 어떻게 지키느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을 기록하시고 지키게 하신 성령이 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린 수시로 범죄할 때마다 그의 피로 회개하고 날마다 거룩함을 보존해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예수께서 육신을 입으셨으니 춘 것도 느끼고 배고픈 것도 느끼고 피곤도 느끼고 우리와 똑같이 느낍니다.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십니다 했으니 그렇게 죽으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명이 있어야 죄명이 있어야 된다. 그 죄명은 행악자들 중에서 가장 큰 우두머리 행악자 중에 수석 합격자 이들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데 그 제명을 어떻게 만들어가나 보세요. 예수께서 아무 잘못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 오독죄로 잡히시던 밤에 초저녁부터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주의 만찬을 해요.
평소에는 그냥 각자 자기 소유대로 빵을 먹었는데 그날만은 주님이 빵을 갖다 놓고 쭉쭉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받아 먹어라. 내 살인이라. 제자들이 이해가 안 가지. 아니 왜 빵이 지 살이오? 빵이지? 빵이 왜 자기 살이오? 빵이지? 얼떨떨하게 앉아서 이제 먹습니다. 먹은 다음에 또 잔을 딱 자기 앞에다 갖다 놓고 나눠서 다 나눠주면서 받아 마셔라. 내 언약의 피 곧 생명이니라. 생명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를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저녁 만찬을 마친 후에 제자들에게 말해요. 너들 나를 버릴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아이고 주님, 우리하고 3년 동안이나 같이 다녔는데 언제 한 번이나 부인하는 거 보셨소?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너희들이 오늘 밤 나를 부인한다. 베드로가 톡 나서더니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죽는 게 뭔지를 베드로는 실감을 아직 못 온 것 같아요. 우린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면 지옥 갑니다. 육신은 어차피 병들어 죽든 사고 나서 죽든 자연수명이 죽든 죽을 거니까 주님을 죽을 때까지 시인하다 천국 가자 이 말이요. 네.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인마, 네가 내일 새벽 따고 우리 전에 네가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답답하게 안 되는 거요. 아, 지금까지 주님 앞에 의리를 지키고 아, 그런 나에게 세상에서 이렇게 섭섭한 소리를 할 수가 있는가? 예. 우리 성도들도 목사님 죽을 때까지 목사님과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하던 사람들이 천명도 다 물러나서 다 우리는 호언장담하는 것은 순간의 감정이 되면 안 돼요. 진짜 행동할 진리가 돼야 되는데 스스로 못하나 마가다라빵에 성령이 임하니 하더라 그 말이야. 내가 못해 성령이 하셔야 된다는 거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제자 셋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요. 주님은 하루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신성을 모독한 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가 실제 하나님의 아들과 실제 그리스도가 어떻게 아닌데 기다구했다고 가짜로 지금 당할 십자가의 고통을 많이 내다보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잠시만 깨어서 기도해 줄래? 참 이 깊이 생각하면 이 통곡 아니겠죠. 저는 마태복음 26장을 읽으면서 내가 안 울은 때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내 속에 다 들어있어서 너무 주님께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 대속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해서 네. 지금 십자가라고는 중대사가 육신으로는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되니 얼마나 힘든 일인가. 주님이 기도하시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나요? 비껴갈 수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없지.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정령 죽으리라. 죄값은 사망이라는 것을 짊어지고 육신이 죽으러 왔기 때문에 인간을 살리는데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이 알고 계셔. 그러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충만하고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제자들은 깊이 자빠져 자는 거예요. 주님이 와서 깨워, 야, 나와 함께 잠시 동안만 함께 있을 수 없더냐? 지금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중대사를 제자들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알게 되고 공포되고 폭로되고 우리에게 선포되었으니 우리는 절대 제자들과처럼 실패하지 말자. 실패하지 말자. 아멘 합시다. 네. 나와 잠깐만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고 주님이 기도하다 말고 그들에게 와서 기도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주님의 그 애타는 마음 이해가 안 되는가. 주님은 십자가를 안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요, 이 능력을 주세요. 아버지 원대로 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애절하게 기도해요. 예. 주님이 중대사를 놓고 기도하시는 주님 심정을 제자들이 알 리가 없지요. 깊이 깊이 이제 잠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은 마지막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이 와보니 차요. 주님이 말합니다. 이제 더 기도할 필요 없다. 끝났다. 그리고 쉬어라. 그때 자리에서 일어날 때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 유다가 와서 예수님께 입을 좀 맞추. 왜? 좋아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몰라 잡으러 온 사람들이. 내가 입을 맞추는 자가 예수다. 잡아가라.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어. 상상이 안 되는 일이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썩을 육체의 유익을 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꼼짝달싹 못하고 영원히 살아야 할 내가 그가 대속해 주시는 이로 영원히 살려는 것이 예수 믿는 일이니 우리는 그에게 끝없이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내 생애를 다 드려 살아도 주가 날 위해 죽으시면 은혜를 갚을 길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은혜 베푸신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겸손하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지요. 은혜 받은 자들이요, 은혜라는 것이 뭐냐? 밥 한 끼 얻어먹은 게 아니요, 옷 한 벌 얻어먹은 게 아니요, 천하의 힘을 합치고 화한 문명을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지옥 가는 죄 문제를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살려주는 절차 요것밖에는 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은혜를 소유하신 사람 아멘 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 은혜를 이루려고 마귀는 예수를 유다를 통해서 팔아먹고 유다는 예수 팔아서 돈은 켜줬지만 그러나 그 돈 어디다 썼어? 버리고 말아버렸어. 여러분, 예수께서 그들에게 행악자처럼 강도처럼 아주 방망이와 포승을 갖고 와서 이제 예수를 위협하고 끌려갑니다.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끌려가겠어요. 능력 없어서 끌려가겠어. 아니, 물 위를 걸어가신 분이, 응?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신 분이, 한마디 말씀에 죽은 송장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인간의 영혼을 육체에서 끄집어냈다 넣다 할 권리가 있는 분이, 야이로의 딸이 이제 병들었다고 내 딸 좀 고쳐주세요 하니 예수님께서 가자 하니 가보니까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었다고 죽음을 선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어가시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는 건 깨우면 되잖아. 제자와 에미에비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더니 주님이 말씀하셔. 소녀야 일어나라. 달이 따고 그가 눈뜨고 벌떡 일어납니다. 여기 뭐라고 기록됐느냐? 소녀의 영혼이 예수님의 부르니 와서 그 육체 속에 들어가더라. 자, 육체에서 나가서 죽어 나가서 벌떡 천국 아니면 지옥에 있는 영혼을 불러서 육체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지옥도 보내고 천국도 보낼 수 있는 분이 왜 그토록 묶여가느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어서 나를 살리시려고. 뭔가 얘기 소리를 자기 얘기가 아닌 것 같아. 아멘 소리 들어보니까 내 얘기라니까? 지금 나의 얘기라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금? 예. 그리고 끌려가는 제자들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칼을 빼서 잡으러 온 사람에 죽여버리고 작정하고 내려쳤는데 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가 칼에 맞아 뚝 떨어졌어요. 주님이 베드로야 칼을 쓰면 칼로 망해. 칼집에 꼽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능력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그가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어 구원하신다고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받고 죽어서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해 준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고 이루려고 내가 가고 있으니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해서 하늘에서 천사를 12명이라도 끌어들여 저들을 해치울 수 있지만 내가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야 하니 너희 진정해라. 그리고 끌려가서 가야바의 안뜰에서 죄인 중에 죄인처럼 천하의 큰 죄인처럼 창조자가 피조물 앞에 무릎을 꿇고 구무진 희롱을 당합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 찢어진 그 머릿속에 가시관이 뱉혀 흐르는 피와 견딜 수 없는 통증, 그리고 뺨을 치고 눈을 가리면서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말해봐라 이런 희롱과 조롱을 당하면서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 입어야 할 홍포를 입으면서 죄인, 이놈은 죄인이다 해서 홍포를 입혀서 그렇게 이리저리 돌리고 그리고 모진 매를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모진 매를 치면서 신문하고 핍박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모지게 핍박하는 거예요. 네가 맞느냐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채찍을 중단시키고 다시 묻습니다. 예수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네가 말하였도다. 옳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잘 봐라. 인자가 영광 중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아니 제사장이 옷을 쫙쫙 찢으면서 야 세상에 이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니 그리스도라니 이건 나사렛에서 요셉의 아들이 분명히 호족에도 분명히 있는데 아 요놈이 감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기망하고 하나님을 기반하고 우상 딴짓처럼 지가 하나님이야 이건 신성 모독죄로 죽여야 된다. 더 이상 주민이 필요하겠느냐?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모진 매
죽이기로 작정하고 때리는 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채찍의 받침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생각해도 감당이 안 돼. 어떻게 자기 변명을, 변명 한마디면 돼. 한마디면 된다니까. 자기 때리는 그에게 네 영혼이 떠날지어다. 팍 쓰러질 거 아니오. 그러면 한 시간쯤 있다 영혼이 돌아와 그 몸속으로 들어가라. 그럼 들어갈 거 아니오. 그들이 그토록 표적을 구하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표적을 드러내라 해도 전혀 안 드러내고 그냥 사정 없이 그들이 때리는 채찍에 맞으면서 신음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의 피 쏟는 그 모습은 사람이 바라볼 때 남의 일로 바라보면 감정이 없죠. 내가 영혼이 당할 고난을 그 육체가 당하는 그 고난을 바라볼 때 내 속에 주님의 고난이 아픔이 고통이 내게 없다면 당신은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요. 이거 전부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 이해가 됩니까? 내가 가져야 돼. 그리고 그는 마지막 골고다에 오르실 때 저는 골고다를 여러 번 가봤어요. 주님 매 맞는 현장에서 골고다까지 십자가를 지고도 가봤어요. 근데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은 내가 지옥 갈 죄. 어쩌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고 이 길을 가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 잔인한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시며 고의적으로 십자가에 오르셨을까 생각해보면 꿈인지 생신지 상상이 잘 안 돼요. 꿈인지 생신지 상상이 잘 안 된다니까. 왜?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사화복을 종언하시는 절대 창조자 그가 어떻게 육신을 입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려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 죽을 수 없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말씀이 죽을 수 없잖아요.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려고 육신을 고의적으로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만약에 주님이 거부했으면 거기서도 죽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못 한번 뵙겠다고 그냥 못에 박혀서 손바닥에 발바닥에 박혀서 그대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봐. 6시간 동안을 매달려서 야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응? 아버지요 나를 어찌하여 버리시나이까. 이게 버린다는 얘기 아니야. 이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여면서까지 내 영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양보할 수 없는 사랑을 드러낸 것이라 이 말입니다. 네. 이해가 됩니까? 네. 네.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육체가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마치고 주님이 운명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죄값을 그의 죽음으로 다 갚았다. 인류를 대속했다. 사랑하는 동도요 왜 맥주감사절에 이런 설교를 할까요? 보리밀 천억 가만히 가진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먹고 사는 데 도움이 있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속죄의 은총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영생을 주셨으니, 천국을 주셨으니, 환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무엇으로 갚아? 이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믿음을 선물로 주노라. 구원을 선물로 주노라. 은혜를 선물로 주노라. 믿음으로 주노라. 두 손 반쪽 들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두 번만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진심으로요. 내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 나는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살아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주를 위해 목숨 바쳐 충성하게 하시고, 나도 주 앞에 은혜 받은 윤리를 갚는, 은혜를 갚는 사람다운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인격적인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고 감사하지 못한 거, 불순종한 거, 범죄한 거 회개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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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아뢰보내신 주님의 은혜, 나를 십자가 지기까지 나의 죄를, 나의 저주를, 나의 사망을 담당하시며 양보하지 않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 내가 몰라서, 그 은혜를 내가 망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본분도 망각한 채 죄의 저주에 날마다 농락당하는 나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는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이요, 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요.